자, 그 다음에 이제 발 대정진이라 큰 정진을 바라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이 여시견 중생계의 무량 고뇌하고 중생계의 한량 없는 고뇌 덩어리를 보고 발 대정진하여 대정진을 바래서 발 대정진 자학시 염원호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지는 거예요. 스스로 아 중생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보살은 마음에 다짐을 갖는 거죠. 차등 중생을 아응구며 내 응당이 구제할 것이며 아응탈이며 내 응당이 해탈시킬 것이며 아응정이며 내가 응당이 청정하게 할 것이며 아응도우며 내가 응당이 제도할 것이며 응착선처며 응당이 선한 곳에 착하게 머물게 할 것이며 응영 안주며 응당 안주하게 할 것이며 응영 환이며 응당 환익해 할 것이며 응영 지견이며 응당 지견케 환하게 지혜로서 깨달아 보는 거예요. 알아보게 할 것이며 응영 조봉이며 응당 조복하게 할 것이며 응영 열반이라 하나니 응영 열반에 머물게 하게 할 것이다. 열반하게 할 것이다.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경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살은 속으로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보살의 이것이 염리 일체이며 이와 같이 일체 유의를 염리에 실어서 떠나며 여시 민념 일체 중생하며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지 일체 지지가 유승 이익하고 수승한 이익이 있음을 보고는 그러니까 불교는 뭐 천번 만번 이야기하지만은 지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고서야 뭐든지 다 바르게 해결되고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정리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기 열애지하여 열애지혜를 의지하고자 해서 의지해서 구도 중생이라 중생을 구제해서 제도하느니라. 열의 지혜를, 깨달음의 지혜를 의지해야 중생을 제대로 제도한다. 그 뜻입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이 아들이 뭐 선지식이 돼가지고 수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있다 소문을 듣고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출세했는가 보다 해가지고는 찾아갔는데 하룻밤도 재우지도 않고 밥도 한 그릇 대접하지 않고 그대로 내쫓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못하지. 그런데 그 선지식은 진정 그 어머니에게 이익한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이익한 점이 무엇일까. 그래 이제 아들이 수백 명 수행자가 있는 총림의 방장이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하고 좋은 방에다 모시고 시자들 한 둘을 붙여가지고 호의호식하게 하고 방도 따시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잘 쉬게 하고 내 보냈다. 그 모습이 수행자로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모양이 아니죠. 그런데 모양 아닌 것은 짐작이 가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모양이 아니다 싶긴 한데 아, 이 대선지식이 부모를 쫓아보낸단 말이야. 밥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고 뭐하러 왔느냐고 쫓아보내. 큰 장정 시자들 시켜가지고 저 여자 내 모르는 사람이니까 쫓아보내라 이렇게 했다. 그건 이해가 또 안 되죠. 그런데 선지식의 안목으로는 진정 내가 큰 선지식이 됐고
또 나 때문에 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려면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하겠는가 그걸 충분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그렇게 부모를 매정하게 쫓아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함부로 그런 법력도 없으면서 그 흉내 낼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이제 깊이 새겨서 자기 그 지혜, 자기 지혜가 미치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해야죠. 열의 지혜를 의지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열의 지혜에 의지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적합한 일인가. 자학시사유, 자학시사유하되 이러한 사유를 짓되 이 모든 중생이 다제 번뇌에 대고 지중하니 번뇌의 큰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으니 무슨 방편으로서 능히 그들을 빼내고 구제해서 영주 구경열반지락 구경열반의 즐거움에 안주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고 변작신념하되 곧 이러한 생각을 하되 욕도 중생하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해서 열반에 머물게 하고자 할진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별표를 쳐놨어요. 그 밑으로 넉주를 분리 무장의 해탈지니 무장의 장애 없는 해탈지혜를 떠나지 말지니 무장의 해탈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체법 여실각 일체법을 여실하게 깨달아 보는 것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일체법 여실각은 일체법의 사실과 같이 실상과 같이 깨달아 보는 것은 분리 무행 무생 행해광이며 무행 행도 없고 생도 없는 행해광을 행과 지혜의 광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며 무행 무생 행해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처음 보는 낱말이죠. 무행 무생 행해광 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선 선교 결정 관찰지다 그렇습니다. 선과 선교 방편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그 관찰지에 확실한 결정이란 말은 확실한 관찰지혜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며 선, 선교, 결정, 관찰지라고 하는 것은 선교 다문이다. 이 말 때문에 내가 별을 쳐놨어요. 선교 다문, 훌륭한 다문, 많이 보고 많이 익히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말이야. 듣고 읽은 것도 또 읽고 읽은 것도 또 읽고 천번 만번 읽은 것도 또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환경 강의하려고 이렇게 할 때 강의한 날짜가 다가오면은 최소한도 한 열흘 전부터 그 책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안 보면 내가 첫째 불안해. 다 아는 것도 또 보고 그럼 볼 때마다 또 달리 그 이해가 돼. 아, 이 대목에는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예화를 이끌었다가 여기다가 이야기해 주는 게 딱 맞겠다. 메모해 놓는 거야. 또 한 번 다시 또 보면 또 이런 예화가 떠오르면 또 그것도 메모해서 갖다 놓는 거야. 그 경구절에는 그런 예화가 딱 적절하다. 그게 이제 안 맞는 걸 생각난다고 아무거나 갖다 그 이야기하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선교 다문이라 아주 익숙하게 자꾸 읽고 보고 많이 듣고 요즘은 뭐 누워가지고 핸드폰에 유튜브 틀어놓고 들어도 하루에 몇 시간 법문 들을 수가 있고 TV에 그 사실은 별로 들을 게 제대로 법문 한 꼭지 들으려면은 그 광고를 많이 봐야 돼. 광고도 뭐 큰 불쌍한 애들 그냥 그런 광고도 참고 보고 해야 비로소 본문 한 꼭지 듣는 거야. 야, 이 참 그 고행도 보통 고행이 아니야.
차라리 유튜브 켜놓으면 그게 내 골라서 보는 거야. 내 것도 많이 수천 꼭지 올라져 있고 요즘 뭐 유명한 사람들 강사들 이야기 예? 천하에 이렇다는 사람들 그 설법은 그 속에 다 올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골라 잡아서 들으면 되는 거라. 예? 통두사 같은 데는요. 뭐 관음제일이 됐든 좌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법문이 딱 끝나면 한 시간 안에 유튜브에 올라와. 그 이제 편집도 안 하고 바로 올려버리니까. 그런 세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듣고 또 내가 내 그 강의한 것을 듣는 이유는 아무도 내 강의한 것을 지적해 주질 않아. 스님 그런 말은 안 맞습니다. 뭐 그 왜 그런 언사를 씁니까? 그 말이 촌스럽습니다. 뭐 유치합니다. 뭐 이런 말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야. 내가 듣고 아 이건 내가 실수다.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 실수한 거다. 이 대목에는 이거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런 것도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담문을 떠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면 위의 문제들을 전부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법 근수라.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해서 요지하고 나서 배로 정법에 대해서 근구 수습하여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은 것을 구해서 이래 밤낮으로, 밤낮으로 유문, 유원 문법하며 오직 법 듣기를, 법 듣기를 원하며 시법, 법을 기뻐하기를 원하며 법을 즐겨하기를 원하며 법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법을 따르기를 원하며 법을 알기를 원하며 법을 순하기를 원하며 법에 이르기를 원하며 법에 머물기를 원하며 법을 행하기를 원함이니라. 원자가 다 포함됩니다. 그 속에 보살이 이와 같이 부지런히 불법을 구하되 소유 진제로 있는 바 모든 재산을 계무 인사가야 다 아낌이 없어서. 오늘 어떤 스님이 자기 그전에 가지고 있던 작은 젤 팔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옮기고 하면서 거금을 갖다가 줬어. 내 복공양에 보태서라고. 아, 나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뭐 도저히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처지고 참 안 받으면 또 그렇고 하여튼 이런 거 보고 흉내내면 안 돼. 소유 재물을 계무 인사해라. 아끼지 말고 다 갖다 주라. 아, 좋지야 좋은 일이지.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자기 분을 잘 헤아려서 자기 처지를 잘 헤아려서 하는 것도 좋아요. 또 너무 인색하게 사는 것도 할 만한 처지인데도 또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잘못이다. 그게 중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도적인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은 그만치 또 지혜가 있어야 돼. 근구 불법하되 부지런히 불법을 구하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아끼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견 유물도 어떤 물건도 이 더 가중여 얻은 것을 떠나서 가히 무을 것이 얻기 어려운 난득 얻기 어려운 가히 무거운 것을 보지 못했고 어떤 물건도 말하자면 이 불법보다 얻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말이야. 그렇죠 사실은. 그 우리가 금강경 잘 알고 있는 금강경만 하더라도 뭡니까? 그 사실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삼천대천세계를 금은보화로 그만한 크기를 갖다가 보시한 것보다도 금강경 한 구절이 더 소중하고 더 값지고 공덕을 더 많이 얻는다. 이거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거 가슴에 와 닿는 게 닿지가 않거든. 그 어떤 물건도 불법 한 구절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일어났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 사실이지만은 우리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거야 아직은. 단어 능설 불법지네 다만 능히 불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생 난조상하나니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내나니. 이건 뭐
환경을 우리가 잘 깊이 공부하면서 환경을 참으로 제대로 이해하기라고 한 것, 정말 내 가슴에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그 구절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내야 합니다.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을 두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환경은 정말 이런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골어 보살이 내외제 안팎의 재산, 아는 내 몸을 위시한 모든 몸을 중심으로 한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코나 그런 건 이야기 많잖아요, 십회양품에. 그 다음에 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재산과 논밭전지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외제라 그럽니다. 구불법에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능, 신령, 사시오대, 다능히 버리고 보시하되, 무유 공경을 이불능행하며 공경하지 아니하미없거늘. 그 어떤 공경도 능히 행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무유 교만을 이불능사며, 어떤 교만도 지가 아무리 잘나고, 이 세상에서, 나라를, 한 수백 개를 지가 나라의 대통령을 다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저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절한백 개를 지가 다 거느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능히 버리지 아니함이 없으며, 어떤 교만도 그런 것을 다 소유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버려야 하며, 무유성사를 이불능작하며, 어떤 공경도 능히 짓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받들어 섬기는 것도 내가 할수 있는 한없이 한없이 끝없이 끝없이 그렇게 하는 것 한다는 뜻입니다. 무유근고를 이불능수라 고통 포청히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을 능히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없다. 받아들인다. 표현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법 근수라, 정법을 부지런히 닦는다. 그다음 환희심이라, 양문 읽고 미문 미정문법 하면 해야 돼요. 만약에 한 구절도 일찍이 법을 듣지 아니한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구절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귀에 익숙한 것도 있지만은, 처음 듣는 내용도 사실 상당해요. 그럴 경우, 생대환희라 큰 기쁨 되기를, 승덕 삼천대천세계 만중 진보하며, 이 삼천 지구 위에다가, 온갖 보물을, 금은 보화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나를 줬다. 그런 보물을 얻은 것보다도 훨씬 수승하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로또 복권은 아예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돼. 양문 일개 미문 정법하며 한 개송이라도 만약에 듣지 못한 정법을 들은 게 있다면, 생대 환희를 큰 환희심 내기를 승덕 전륜 성왕이 하며, 전륜 성왕의 지위를 얻은 것보다도 더 수승하게 여기며, 그렇습니다. 또, 약도 일개 미문, 미정문법이 한 개송이라도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을 얻은 것이 능정 보살행 하면 능히 보살행을 청정하게 했다면은, 야, 이 구절, 난이 구절 그동안 들은 거는 다, 무시하고라도 이 구절 하나만 의지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말이야. 성덕 재석 범왕이 하며, 재석천이나 범천의 왕위를 얻은 것보다도 더 스승하게 여긴다. 대단하죠? 주무량백천급 하며, 그래서 왕위를 얻어서 무량백천급을 머무는 것보다도 더 스승하게 여기며, 야유인이 언어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유 일구 불소설법이 나에게 하나의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 있어,
능정 보살행이니 능히 보살행을 훌륭하게 만든다. 아, 이 구절 하나면은 능히 보살행을 훌륭하게 여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금 양능 입 대화 경하여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대가 지금 만약에 능히 큰 불구덩에 들어가서 지극한 고통을 받아낼진된 당이 수여라 하면 마땅히 니에게 주겠다. 그게 우리가 저 열반경에서 들은 설산동자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설산동자가 예를 들어서 한 구절을 듣고는 마지막 듣기 위해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나차라의 그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이건 이제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얻어들으려고 하는 거죠. 보살이 시에 자 여신영원대 그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아이 일구 불소설법이 나에게 한 구절의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 정보살행고로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는 까닭으로 가사 삼천대천세계 대화만중이라도 이 우주에 큰 불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 상욕 종어 범천 지상하여 저기 범천이라고 하는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가가지고 투신 이하라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서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친자 수치하던 친이 스스로 받아서 취하거든 그 부처님의 한 구절의 불소설법을 부처님의 설법을 한 발을 그런데 조건이 여기에 참 유의해야 할 것이 정보살행이야.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는 일. 그래. 내가 그 전에 어디선가 얼마 전인가 내가 그 저기 수호하는 그 혜성 스님이라고 있죠. 비구니 스님. 참 그분이 보살이거든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 근데 그 스님의 행적 같은 것이 활동 상황 같은 것이 요즘은 인터넷에 다 떠가지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그 스님 이야기를 한번 했나?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 스님이 전화가 되고 왔어요. 어떤 내인데 참 잘하는 거사가 그 전에도 다니고 그 스님하고도 알고 그래서 내 얘기를 하고 스님이 그 무비 스님이 스님이 아주 보살행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스님이 나를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이제 아 그 참 우리나라에서 내가 견문이 좁아서 다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스님하고 그 보각 스님하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보각 스님하고 보살행을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평소에 늘 고맙게 여깁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런 이제 인사를 했어. 그전에도 이제 그런 말, 무슨 법회 때 했는가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보살행을 청정하게 한다. 보살행을 훌륭하게 하는 구절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뭐 고준한 법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살행으로 실천되는 그런 그 법문이 아니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화엄경에서는 사실. 아무리 고준한 법문이라도 그게 보살행으로 회향돼야 보살행에 도움되는 말이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여기 행보살행, 정보살행, 저기도 또 정보살행, 능정보살행, 정보살행 보살행을 청정하게 훌륭하게 하기 위해 까닭으로 삼천대천세계 불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려서 충분히 내가 공양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 보살행에 도움이 되는 한 구절을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항, 소, 화경에, 그런, 충분히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불구덩이, 조그마한 불구덩이에서, 이 불능입과 능이 들어가지, 그까지 못 들어가겠는가 말이야. 여나 금자에 그러나 내가 지금의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응수 일체 지옥 중고 얻은, 일체 지옥의 온갖 고통을 응당히 다 받아들이거든
어찌하며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작은 그 고뇌야, 작은 고통쯤이야, 뭐, 그까지 그,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말이야. 그 불법을 위해서 이 몸을, 위법망구라, 법을 위해서 몸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그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그것도 환희심으로, 제목이 환희심이죠. 보살이 이와 같이 발 그은 정진하여 부지런한 정진을 바래서 구어 불법보되 불법을 구하되 여기 소문하여 그 들은 바와 같이 해서 관찰 수행이니라. 관찰해서 수행하나니라. 만약에 뭐, 만약에 정말 우리가 며칠 못 살고 죽는다 하면은 그동안 불법 공부한 것을 다 동원해서 남은 시간, 남은 능력, 뭐 남은 힘, 남은 재산, 남은 지식, 남은 수행,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한 일주일 안에 내가 그 생명의 어떤 그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거 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보장할 사람도 물론 없지만은 만약에 경우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쓰겠어요? 어떻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건 이제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게 이제 일주일이나 뭐 앞으로 70년을 더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일주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거 아니야. 가장 가치 있는 일. 정말 뭐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고백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은 그 말부터 하려고 할 거라.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 이 말 한마디 하고 죽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별별 일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건 자기 살아온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의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 표현은 다 다를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조실 스님이 상자에게 주지를 내놓고 나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 가게, 그 절 앞에 있는 가게 계약하고자 하고 뭐 하는데 뭐 조실이 무슨 권한이 있어야지. 옛날에 주지 때는, 와서 부탁하면 뭐 이렇게, 과일 바구니라도 얻어먹고, 도장 찍어주고 계약해주고 그랬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자 보고, 야, 한 달만 주지 좀 하게 해달라. 나 조실 필요 없다. 한 달만 주지 좀 하게 해달라. 그랬다고 하듯이, 만약에 한 달만, 또는 일주일만 우리가,